네. 평소에 이제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네. 우리가 어떤 치료들이 종류가 있나요? 아, 뭐 과거적으로 예, 과거로 봤을 때 이제 뭐 통증 치료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엄마 손이죠. 엄마가 엄마 이렇게 손. 쓰다듬어 주시는 사랑으로 잔뜩.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어머니의 전기 이 생체 전기가 70mV인데요. 어머니의 전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면 이렇게 전기가 통해요. 애인끼리 이렇게 손잡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전기놀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애인끼리 손잡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서로. 아. 생체 전기야.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로부터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뜨거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전기 자극을 해주는 거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것도 이제 전기 자극인데 저건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이런 주파수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그중 가장 많은 거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가 이제 가장 많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로 진통제, 근위안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뭐 약물 뭐 완전히 뭐 수면제,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것까지 줄 수 있고, 또 도수 치료, 손으로 맞아요. 이렇게 도수하는 거, 그 다음에 체중격파로 해서 외부에서 빵빵빵빵 해갖고 파동을 일으켜갖고 속에 이제 뭉쳐지는 림프 슬러지를 녹여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수술 치료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의 주제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전기를 충전시켜 주는 건 기존에 있었던 물리 치료에서 하던 그런 전기 치료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좀 새로운 개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켜 준다는 거, 방전된 걸 충전시켜 준다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 예전에 있던 물리 치료에서 이 전기 치료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 이완 자극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그 기전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 원리 자체가 틀려요. 아, 네. 사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네. 뭐 침뜸, 부항, 네, 도수 치료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네. 오늘 이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처음 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 저희가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볼게요. 먼저 네. 전기 자극 신경 치료란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기 자극 신경 치료는 말 그대로 그 우리 몸에 그 이 림프 찌꺼기가 있는데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를 늦어서 그 림프 찌꺼기를 녹이고 세포를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들이 이제 통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네. 환자들이 신경 자극 이 전기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이제 그 세포는 우리 몸에 256가지가 있어요.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입세포, 그다음에 가슴세포, 뼈세포, 힘줄세포, 근육세포. 그게 256가지가 있는데 그 세포 종류, 내가 태어난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 우리 집은 당뇨병이 있어, 고혈압이 있어 이런 것들이 틀린 것처럼 약해진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지난 5년 동안 네. 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질병들을 봤더니 목 디스크, 오십견, 테니스 엘보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한 10 내지 15회 치료를 해줬더니 뭐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능 장애, 위경련. 그다음에 난청, 이명,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난청이나 이명이나 메니에르병은 사실은 거의 불치병이죠, 그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고. 메니에르병은 뭔가요? 어지럼증이에요. 뭐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갖고 어지러운 건데 전정기관에 림프 부종이 생긴 걸 메니에르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자, 이건 조금 그 이 척추 협착하고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요. 좌골신경통은 생각보다 좋아져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은 CT나 MRI로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기 자극 진단기로 해보면 확실하게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뭐냐, 의지할 때 좌자예요. 네. 그래서 앉는 자리가 이렇게 앉으면 궁둥이 있는 데가 불편하고 개운하지가 않고 이런 게, 뭐, 근데 병원에 가면은 꼬리뼈는 사실은 별로 진단을 못 해요. 예.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CT나 MRI가 안 나오니까. 근데 좌골신경통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병원에 100명이 오면 그 중에 80명이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무릎 통증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 오래 쓰시고
많이 쓰신 분들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별로 치료 효과가 좋지는 못하다. 아.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잘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족저근막염도 그런대로 괜찮게 좋아지고요. 근데 구안화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하는 건 안면신경 마비를 입이 이렇게 쑤스러진 거예요. 베일스 마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기에 오시면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력이 떨어져 있을 때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치료하면 시력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지 근육통은 잘 낫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저한테 해당하는 통증도 네, 누구든지 뭐 한두 가지는 해당될 것 같아요. 네. 뭐 족저근막염, 네. 뭐 장단지 통증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직업병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에게 네. 전화와 문자로 지금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시청자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바로 네. 전화를 연결해서 좀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니? 네. 네. 73세예요. 73세시고 어머니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아 뭐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네 무릎 수술.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 네. 항상 아파요. 항상 아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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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원에 수술인데 가면은 수술이 뭐, 잘 됐고. 수술은 잘 됐고 뭐, 이상이 없다. 근데 본인은 네, 아프시다 그, 이거죠? 네. 항상 예. 이런 아프고, 경우 굉장히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이거는 수술을 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뼈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MRI 찍고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상이나 뭐 MRI 상엔 이상이 없이 잘 됐고 제대로 잘 박혀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픈 경우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려면 여기 수많은 힘줄과 근육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낡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에는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전부 다 했어요. 아, 그거는 검사로 일반 그 검사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힘줄이 낡았을 때는 움직이실 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생시켜 주는 거를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일반 병원에서는 플로로테라피라고 해서 증식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런 걸 하면 조금씩은 좋아지실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또 많이 놓거든요.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그 근육이 다 오그라붙고 딱딱해져 갖고 고칠 수 있는 고질병을 점 하나를 딱 띄어서 고질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뭐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천천히 그 통증을 관리를 해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무릎 관절이 힘줄이 나쁜 경우는 최소한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4개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나 꾸준히 하시고 무릎을 좀 아껴 쓰시면 대부분은 좋아지신다.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네. 그게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요. 네. 저는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뭐 손가락 터치고 뭐 가끔 막 콕콕 쑤시고 네네네. 몸이 다 아파요. 네, 그것도 이제 어머니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네, 없어요. 네,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이 아픈 게 이제 에너지 레벨, 네네. 오늘은 전기 에너지 레벨을 저거 하는데요. 저는 전기 에너지 레벨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그 그래프 보신 것처럼 100% 70에서 100%는 정상이에요. 근데 딱 재보면 50%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목부서부터 꼬리뼈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쭉 다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트에다가 몇 퍼센트라고 다 적어놔요. 그리고 한 10번 치료하고서 다시 재보면 그게 올라가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일단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권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레몬을 사서 레몬 노란색 레몬이요. 노란색 레몬 네. 과일 그거를 즙을 내갖고 물 2리터에다가 네. 섞으세요. 그리고 티스푼으로 조금 왕소금 같은 걸 넣어갖고 너무 짜지 않게 해서 그걸 물 대신 계속 3개월 정도 드시면 3개월. 네, 우리 계속 드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도 3개월 먹어야지 체질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알칼리성 체질로 조금씩 변하면은 찌뿌드드하고 가벼운 통증은 다 없어지시고 그리고 그게 알칼리성으로 이제 몸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암에는 절대 안 걸리세요. 네. 이
이건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레몬은 뭐 그렇게 레몬 우리 몸에 네, 좋네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네. 물 안 태우고 그냥 먹어요. 물에다 타서 드십시오. 2리터에다 타기 때문에 쉬지가 않아요. 네. 네, 레몬즙을 네. 짜서 넣으셔가지고 소금을 티스푼으로 살짝 넣으셔가지고 3개월 정도 음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몬은 이제 체질을 천천히 바꿔주는 거고 몸에 좋기 때문에 레몬 못 드시는 네. 분은 뭐 딴 거 수박이나 망고나 이런 걸 드셔도 되고요. 네, 그거 이제 강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까지 정리를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을 수술을 하셨지만 뼈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나 힘줄이 지금은 낡아서 그 부분에 이제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레몬수를 음용을 하면 우리 몸이 알칼리화되면서 미세한 통증들은 사라진다고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남자분이시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78세입니다. 네, 78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 저기 지금 저희가 이 목하고 어깨. 목하고 어깨. 예, 아주대에서 진찰을 받은 요추신경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 머리에도 통증이 있어요. 머리 통증이 하루만 그냥 몇 차례씩 와요. 네. 예, 머리 통증이. 그러는데 그 지금 또 이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아,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예, 통증만 가라앉으면 우선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라앉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무릎이 그냥 양쪽도 이제 무릎도 있는데 예, 무릎은 지금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 아버님의 이 통증 강도를 원장님한테 한번 좀 들어보도록 자, 할게요. 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거 잘 돌아가세요. 예, 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 어떤 때 이렇게 할 때 더 아파요? 뒤로 제낄 때 더 아프세요? 이제 뒤로 제낀보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머리를 내가 중심으로 보면은 네. 머리 절반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으로가 그렇게 다 그래 왼쪽은 괜찮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릴 때 아프고 왼쪽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자, 예, 그러면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네. 이제 누울 적에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두면 굉장히 불편해요. 왼쪽으로 두어야 예, 오른쪽으로 잘 돌리지 못하고 눕지도 못한다. 예. 예. 정확한 건 아버님 지금 이제 정확한 예. 거는 제가 직접 진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오른쪽으로 예. 돌릴 땐 아파요. 근데 왼쪽으로 돌릴 땐 괜찮아. 그러면 목을 싸고 있는 근육이 뭐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예. 돌릴 때 이렇게 아픈 거는 왼쪽에 근육이 딱 굳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왼쪽에 있는 굳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 근육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당겨서 아픈 거다 이렇게 저는 네,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목을 좀 제끼고 그러면은 네네. 예, 오른쪽 목쪽이 그렇게 아파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해석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이런 거는 CT나 예. MRI로 잘 나오지는 않고 전기 자극 예.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목에 있는 그 전기 반응도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도 예.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지만 그 속에 아주 굵은 동아줄 같은 게 땡기고 있는 거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살이 찌신 분들은 예, 잘 안 만져지는데 살이 빠지신 예,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누르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픈 게 그게 근육이 림프 찌꺼기로 꽉 차서 동아줄처럼 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병원에 하면 목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육이 림프 찌꺼기로 꽉 차서 동아줄처럼 굳어서 잡아 당기니까 아픈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림프 찌꺼기가 근육 속에 꽉 뭉쳐 있는 거는 전기 자극으로 치료를 하면 이온 분해가 되면서 잘 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78세시고 거기에 또 수술을 한다? 저는 우리 형님이라면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은 맨 나중에 이거 전혀 못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만 명당 한 명 정도 하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글씨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 원장님. 오케이.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비슷한... 사연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70이 넘었는데 게... 네. 여기저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맞아요. 내가 70년 동안 썼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유, 이 그럼요. 통증으로 너무 네. 고생을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기분이 지금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도 네.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통 10군데 이상 다닌다고 오세요. 그거 거의 다 스테로이드 중독, 힘들죠. 그다음에 진통제 중독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 현재까지 2주일 이상 먹었는데 효과 없으면 다 끊으세요. 약이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이 예.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네.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맞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방금 전화하신 분들과 유사한 사례를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원장님의 답변으로 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한 진단에는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 찌꺼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림프 찌꺼기 이론이니까 네, 예, 예, 이 부분 예. 참고하셔서 치료 네.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이쯤에서 많은 네.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네.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 치료받고 어떻게 좋아졌을까라는 바로 살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살은 네. 뭐 이제 뭐 각 세포가 256가지 세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중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한 10군데 이상 진짜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다리 왼쪽 다리 정강이 앞쪽이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는 상태로 오셨어요. 이거는 약물 부작용, 약물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물을 다 끊게 하고 네. 계속해서 전기 충전해주면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8차례 했는데 완치되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성공적인 사례죠.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해 네. 있는 경우가 통증이 그 다음에 있는 이거는 이제 부종인데요. 부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혈액보다도 5배 많은 림프액이 고여 있는 게 부종인데요. 치료를 하고 치료 직후에 부종이 쫙 빠지고 홀쭉해진 게 보이죠. 사진상으로 위하고 네네. 아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림프 순환을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건 부종이 있는 데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한 1분 정도 해보면 그게 부종이 있으면 딱딱하고 빵빵해져요. 네. 고무풍선 바람 많이 하면 딱딱한 것처럼. 네. 근데 이걸 쫙 하면 부종이 쫙 빠지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쪼글쪼글해진 풍선. 아. 공기 빠진.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져요. 오.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아파서 물집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대상포진 초기에 오면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질병으로 되기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 다 맞고 오시거든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고질병을 만드는 아주 첨단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맞기 전에 얼른 오시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보통 2주일 안에 완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성기에 오시는 뭐 물집 잡혀있고 이럴 때 대상포진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만성화돼서 몇 년 동안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가. 예. 어쨌든 네. 초기에 뭐든지 진단을 하고 맞습니다. 치료를 받는 네. 게 도움이 된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념을 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